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하미술 공방의 이하입니다. 자, 오늘은요, 저희가 정말 정말 준비를 많이 하고 정말 정말 고대를 많이 했던 엄청난 시행착오 끝에 드디어 출발하는 이하의 실전 미술 강의를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이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고민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저의 보통의 수업은 1대1로 진행되는 커리큘럼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에게 저의 정보를 전달한다라는 것이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이에요. 아직도 걱정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에 대해서 이제 저의 이 강의를 따라오실 때만큼은 조금은 먼발치에서 따라오시길 바라겠고요. 아,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의 생각의 전환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굉장히 자신 있어 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조금만 말을 좀 덧붙이자면요. 제가 이렇게 하면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지까지 살아왔던 어떻게 보면 저의 생계 수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자신 있는 수업이고요.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잘 따라왔을 때 여러분들의 그림이 정말 180도 달라질 것이다 라고 저는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거 다 끝까지 했는데 그림이 안 늘었다, 이 영상 끝까지 봤는데도 그림이 막 그저 그렇다, 그러면 구독 취소를 하시고 막 욕을 하셔도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자, 그럼 수업 한번 바로 시작해 보시죠. 짜잔! 자, 여러분들 일단 제일 먼저 설명드려야 될 거는 여러분들 미술 기초가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미술 기초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뭐 선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원기둥을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정육면체가 뭔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일단 이것부터 조금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미술 기초라고 하는 건 뭘까를 고민하기 전에 조금 더 고민해 보셔야 될 게, 그럼 잘 그린 그림은 도대체 뭘까? 미술 기초는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기본기인데 잘 그린 그림이 도대체 뭐지? 이거에 대한 생각이 없으시면 미술 기초를 아무리 배우셔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잘 그린 그림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냐면, 내가 만약에 A라는 그림과 B라는 그림을 동시에 볼 수 있는 환경, 그러니까 전시장에 갔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A라는 그림은 정말 엄청난 거장이 평생을 걸쳐서 그린 유작이에요. 정말 대단한 그림이야. 그래서 우와 대단해 하면서 내가 10분이나 멍때리면서 봤어요. 근데 이 B라는 그림은요, 이제 막 데뷔하신 막 20대 초반에 뭐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가 뭐 되게 뭐 열심히 한 것 같긴 한데 뭘 그렸는지도 모르겠고, 아 참 진짜 이건 무슨 얘기를 나한테 하려고 하나 모르겠어. 그렇기 때문에 한 30분 40분을 멍때리면서 봤어요. 그러면 내 입장에선 A 되게 유명한 거장의 그림이 잘 그린 그림입니까? 아니라면 나에게 계속 뭔가 시선을 집중시키고 내가 고민거리를 계속 가질 수 있게 하는 B가 더 잘 그린 그림입니까? 라고 하면 저의 입장에선 B입니다. 왜요? 이 그림에 소요된 총 시간의 길이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시선의 길이가 길다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기술적으로 누가 더 잘 그렸느냐 이렇게 들어가면 정답이 있겠죠. 근데 우리는 조금 더 미술이라는 영역을 기술 넘어서 기술을 포함하지 않고 조금 더 넓게 보셔야 돼요. 우리 미술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그러면 문화 예술에 들어가 있잖아요. 예술은 뭡니까? 그러면 어떤 하나의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에 대한 수단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외국어를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내가 언어적이지 않은 다른 어떠한 수단을 통해서 상대방과 내가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장치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대화가 길어질수록 우리는 얻게 되는 것들이 많아지겠죠. 자, 요약해서 잘 그린 그림은 뭐냐? 제 생각에는 시선이 오래 머무는 그림, 즉 시선의 길이가 긴 그림을 잘 그렸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시선의 길이를 늘리는 모든 방법을 미술 기초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나와요. 미술 기초는 내가 배웠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가 절대로 아니고 내가 배웠기 때문에 선택한다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시선의 길이를 늘리는 방법은 정말 너무나도 많아요. 그냥 이래도 늘어나고 저래도 늘어나. 근데 이게 과연 나에게 어울리는 것인지 어울리지 않는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취사선택하셔야 된다라는 게 이번 강의의 핵심이자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그림을 조금 더 확실하게 바꿔줄 여러분들의 마인드 세팅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미술 기초에 대해서 설명을 전부 다 끝냈고요. 오늘 수업은 뭘 해볼 거냐라고 하면 가장 기초 중에 기초죠. 연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도화지로 한번 가보시죠. 갑시다. 도화지!
자, 여러분 이제 종이로 돌아와서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볼 건데 일단 수업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연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연필은 톰보에서 나온 사비 연필이에요. 그냥 다 똑같아. 근데 차이가 뭐냐라고 하면 하나는 연필 깎기로 깎았고 하나는 칼로 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연필 깎기로 깎는 게 괜찮아요? 칼로 깎는 게 괜찮아요? 둘 다 뭐든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써버리시면 되는데 차이점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연필 깎기로 깎은 연필은요, 이렇게 연필을 최대한 눕혀서 썼을 때 낼 수 있는 변화가 좀 한정적 대신에 이렇게 칼로 깎은 연필은요, 옆면이 조금 더 각도가 완만하기 때문에 조금 더 다양한 연필에서의 표현을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연필을 이렇게 세워서만 쓸 거야 하시면 오히려 이런 자동 연필 깎기가 훨씬 더 편하실 수도 있고, 칼로 깎아서 내가 연필에서의 뭔가 다양한 변화를 이렇게 만들어 낼 거야, 뭔가 내가 소묘할 때 좀 더 부드러운 것들이 좋아, 그러면 칼로 깎아 주시는 게 훨씬 좋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내가 원하시는 대로 해버리시면 되는데, 연필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조금 연필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 연필 같은 경우에는요, 콩테라는 사람이 처음 만들었는데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 일단 우리에게 중요한 건 H와 B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 그림 그릴 때는 2B랑 4B만 써야지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거는 입시 미술에서 건너온 개념이기 때문에 완전히 파기해버리시고요. 6H부터 6B까지 있습니다. 한 번씩 사용해 보시고 내 손에 가장 맞는 걸로 체크해 주시면 되는데, 왜 저는 지금 사비를 쓰느냐라고 하면 제 손에 가장 익숙하기도 하고 요 사비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H단계에 가까워질수록 연필은 더 딱딱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딱한 연필을 쓸 때는요, 종이가 상처를 입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부드러운 연필을 쓸 때는요, 연필 자체, 이 연필심이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연필 가루가 이렇게 날리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거고요. 만약에 내가 캔버스에다가 스케치를 할 거야, 그러면 4H에서 2H를 추천드리고, 종이에다가 내가 스케치를 할 거야, 그렇다면 HB나 아니면 2B까지도 괜찮습니다. 근데 굳이 꼭 그러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자, 그럼 연필에 대해서도 설명을 조금 해봤고요. 이제 이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라고 하면 내 손을 어떻게 쓸 것인지예요. 우리가 연필을 쥐고 있는 요 방법을 파지법이라고 불러요. 이 파지법은 우리가 그림 그릴 때와 이제 저 글자를 쓸 때 정말 많이 달라지는데 그건 제가 조금 이따가 한번 다시 보여드리고요. 일단 어떤 파지법이 제일 좋으냐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잡든 어떻게 하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연필 소매할 때 이런 식으로 많이 잡아요. 이렇게도 많이 잡고요. 이렇게 쓰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글자를 쓸 때는 손가락을 많이 움직여요. 그렇죠? 이렇게 가나다라. 근데 그림을 그릴 때는 손가락을 많이 쓴다라기보다는 손가락보다는 조금 더 큰 관절, 이렇게 손목, 팔꿈치, 어깨, 이건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큰 관절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작은 관절의 사용 빈도가 좀 작습니다. 우리가 연필을 쥘 때 보통 글자를 쓸 때는 손가락이 움직일 범위까지 생각해서 짧게 쥐게 되는데,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는 손가락을 잘 안 움직이기 때문에 손가락이 가동할 수 있는 범위만큼 조금 더 길게 잡아주시는 게 일단 1번이고요. 연필을 길게 잡게 되면 이 부분이 이렇게 흔들려요. 어디가? 앞보다는 뒤가 조금 더 흔들리게 된다, 그죠? 근데 우리가 손가락 많이 쓴다 그랬어요? 안 쓴다 그랬어요? 그럼 잘 안 쓸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필 뒤쪽을 이렇게 가볍게 잡아주시거나 아니면 엄지, 중지, 검지를 가볍게 조금 벌려서 연필 뒤가 흔들리지 않게끔. 그럼 여러분들은 체크하실 때 어떻게 체크해 주시면 되냐면, 일단은 연필을 편하게 한번 쥐어 보시고요. 앞부분을 툭툭 쳤을 때 뒤가 흔들린다, 그러면 힘을 꽉 쥐셔도 되지만 그럼 매 순간 힘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냥 쥐었을 때 뒤가 흔들리지 않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정말 많아요. 이 파지법은요, 사람마다 정말 정말 다른 이유가 뭐냐면, 손바닥에 보면 이렇게 수상근막이라고 있습니다. 근육을 얇게 이렇게 포장하고 있는 얇은 근막층이죠. 이 수상근막이 어떻게 발달되어 있느냐,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의 근육이 어떻게 발달되어 있느냐, 평소에 어떤 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누군가는 이게 정말 편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이게 편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손에 맞는 파지법을 찾는 게 일단은 1번이다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정면으로 돌아와 봤고요. 일단 제가 좀 더 설명드려야 될 게 있어. 우리 평소에 그림 그릴 때 어떻게 그림을 그립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들 설마 이렇게 그리진 않잖아요? 그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거란 말이야. 그냥 진짜 뭔가 이렇게 꾸부정하게 그림을 그릴 때는 작은 그림밖에 못 그려요. 근데 여러분들이 평생 작은 그림을 그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를 교정해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 허리를 제발 펴세요. 그리고 두 번째, 도화지와 너무 가까워지지 마세요. 어떤 특정 상황에서 가까워지는 건 어쩔 수 없다라고 쳐도 항상 이렇게 가까워지는 건 별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팔에 대한 부담을 좀 빼주셔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그림을 그릴 때와 글자를 쓸 때 정말 큰 차이점이 뭡니까? 라고 하면 이 도화지를 누르느냐 누르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우리가 글자를 쓸 때는 이게 흔들리면 안 되니까 손으로 꾹 눌러서 고정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림을 그릴 때는 고정해버리면 이게 나갈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기 힘을 좀 자연스럽게 내려놓고 뭔가 편안하게 그냥 얹어져 있다라는 느낌으로 직선을 그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자세히 보시면 이 손가락을 쓰느냐 안 쓰느냐 그러면 손가락을 쓰는 게 아니라 인체에 관련된 큰 관절들을 써요. 어깨, 팔꿈치, 손목, 그다음 손가락. 그리고 더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찌됐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큰 관절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어느 정도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보면요. 일단은 내가 팔꿈치, 그리고 손목, 어깨 이런 위주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얘네의 가동 범위가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 허리를 굽히고 어깨를 이렇게 말고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벌써부터 여기가 이렇게 꽉 막혔단 말이야. 얘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테이블 위에 얹어져 있다라는 느낌이 좋습니다. 근데 선생님 저는 종이에다가 그림 그릴 게 아니라 캔버스에다가 그림을 그릴 건데요. 캔버스는 이렇게 세워서 그림 그리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역시도 손가락을 이렇게 쓰는 일은 없이 전체적인 스트로크가 팔꿈치, 어깨에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팔꿈치, 어깨를 쓰는 선에 대해서 한번 저랑 같이 봐보셔야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종이로 돌아와 봤고요.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 우리 뭐 해볼 거냐면 글자 한번 써봅시다. 그냥 평소에 글자 쓰던 대로 가나 다라 이렇게 써보세요. 지금 어때요? 손가락이 굉장히 많이 움직인다, 그죠? 주먹이 졌다 펴졌다 해가면서 손가락의 저작 운동을 통해, 저작 운동이라고 하는 게 맞나? 손가락의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글자를 적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림 그릴 땐 이러지 않아. 이게 가나 다라를 쓸 때도 손가락을 쓰지 않고 전체적인 팔의 움직임으로 쓴단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 도화지에다가 가장 크게 내가 낼 수 있는 가장 큰 글자 이렇게 라 한번 적어보세요. 라. 지금 내 손가락 썼습니까? 그럼 아니요. 팔 전체가 움직였어요.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짧은 선을 쓸 때도 손가락으로 이렇게 짧게 짧게 쓰는 게 아니라 팔 전체가 움직이면서 짧은 선들이 이렇게 오게 되어야만 우리가 그림 그릴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건 반드시 꼭 이렇게 손가락 없이 무조건 큰 관절로만 써야 돼요? 무조건은 아니에요. 나중에 그림이 많이 늘잖아요. 그럼 손가락으로밖에 안 그려요. 근데 선생님 왜 어깨랑 팔꿈치를 사용하게끔 가르칩니까? 라고 하면요. 큰 관절이 어느 정도는 세팅이 되어 있어야 작은 관절에 대한 움직임이 굉장히 편해집니다. 만약에 이 어깨 그리고 팔꿈치 이 손목으로 내려오는 이 작은 관절들의 뭔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요. 그림을 그릴 때 통증이 엄청나게 발생하기도 하고 건강을 위해서도 어깨, 팔꿈치가 세팅되어 있는 게 좋고요. 작은 그림을 그리더라도 긴 직선을 써야 되는 상황이 나온단 말이에요. 상황에 맞춰서 내가 쓸 수 있게 큰 관절을 미리미리 훈련시키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 건데 이 다음번에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뭐냐라고 하면요. 우리가 에칭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먼저 한번 개념을 잡고 넘어갑시다. 에칭. 되게 귀여운 이름이죠. 되게 뭔가 되게 귀여운 여자애가 기침하는 소리 같죠. 에칭. 근데 이게 좀 옛날 말이라서요. 요즘에는 해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 에칭, 해칭은 뭐냐라고 하면 정말 직역하면 이런 식으로 그물망처럼 엮어진 선들을 에칭 혹은 해칭이라고 불러요. 근데 저는 에칭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제 입에 이렇게 이미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저는 에칭이라고 표현할게요. 근데 이 에칭을 왜 먼저 배우느냐라고 하면 우리 요걸 이해해 봐야 돼요. 그림에는 점, 그리고 선, 그리고 면이 있어요. 근데 그림에선 점, 선, 면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라고 하면 그런 우선순위는 없지만 면을 가장 많이 쓰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면만으로도 그림이 돼요. 점과 선을 잘 사용하지 않아. 그 이유가 뭘까? 라고 하면 우리는 수학, 과학을 하는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것이 점인지 이것이 점인지에 대한 정의를 내릴 필요가 없이 내 눈에 점처럼 보이면 점인 것이고 내 눈에 선처럼 보이면 선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직관적이고 본능적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능을 이해를 해봐야 되는데 이 점이 커지게 되면 면이 된다, 그죠? 근데 반대로 점들을 반복해서 쓰게 되면 얘는 아무리 사이즈가 커져도 계속 점처럼 보여진단 말이에요. 이 다음 내용으로 나올 거지만 사람은 반복을 싫어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점을 쓸 때도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사이즈와 그리고 크기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그림에서의 점인데 근데 이거는 다르게 보면요 면처럼 보여요. 내가 점을 사용했지만 반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마치 하나의 면처럼 보인다. 선을 쓸 때도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선이잖아요. 근데 그림을 그릴 때 이 선을요 이렇게 쓰는 경우는 거의 없고 보통은 이런 식으로 강약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강약을 주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생긴 건 면이라고 얘기한다, 그죠? 이거 당연해. 근데 만약에 이렇게 생긴 거는 뭐예요? 그럼 얘도 면이야. 삼각형이지. 그러면 얘가 조금 더 얇아져서 이렇게 생기면요. 이것도 면 아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건 선이에요, 면이에요? 그럼 우리 머리는요, 이거 선이지 라고 인지하는 게 아니라 면처럼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는요, 점과 선을 면처럼 바꿔주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면 면을 어떻게 면으로 쓸 수 있습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에칭 혹은 해칭이라고 불리는 건데 이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재료, 연필은요, 끝이 날카로워요. 근데 선생님 붓은요? 붓도 사실 이렇게 끝이 날카롭단 말이야. 연필이랑 마찬가지야. 그럼 우리는 끝이 날카로운 재료를 통해서 결국에 면으로 바꿔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선과 선을 제대로 쌓아서 얘네들을요. 선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의 선 다발, 즉 면으로 바꾸는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선을 썼을 때 내가 여기를 채워야 돼. 근데 똑같은 간격으로 일정하게 채우게 되면 얘네가 하나의 톤으로 느껴지는데 내가 여기를 똑같지 않고 굉장히 이제 다양한 진짜 여러 가지의 선들로 이렇게 채우게 되면요. 결과적으로 색깔은 비슷해질 수도 있겠지만 얘네가 하나의 뭔가 면으로 인지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에 대한 이해를 제일 먼저 해보려면 선과 선 사이의 간격을 일정하게끔 쓰는 해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고민해보셔야 돼요. 자, 그럼 이 해칭은 어떻게 연습하느냐? 일단 첫 번째로는요. 선과 선 사이 간격을 일정하게 쓸 수 있는지를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됐다 싶으면 지금 제가 이렇게 편도로 썼잖아요. 왕복으로 써보세요. 왕복으로 써도 얘네 선과 선 사이 간격이 흐트러지지 않는가. 여기까지 됐다라면요. 이제 왕복까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선과 선 사이를요. 줄여보세요. 그리고 여기까지도 됐어? 그러면 더 줄여보시고 이것마저도 됐어? 그러면 아예 빈틈없게 채워도 보세요. 그러면 지금 어때요? 굉장히 깨끗한 면이 되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에칭, 해칭을 연습하실 때 가장 하시면 안 되는 게 너무 작게 그린다라든지 또 반대로 너무 커지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너무 작아지면요, 연습하는 의미가 아예 없어지고요. 너무 커지게 되면 육체적으로 부담도 많이 되고 난이도가 너무 올라가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엄지손가락 두 개만한 사이즈로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점점 늘려나가신 게 좋고요. 연습을 하실 때 갑자기 선이 갑자기 간격이 넓어지게 되면 여러분 어때요? 얘네가 하나로 보이기보다는 하나, 두 개, 세 개 덩어리가 나누어진다, 그렇죠? 이런 나누어짐이 안 느껴질 수 있게끔 시작부터 끝까지 같은 간격을 유지하는 거를 집중해 보시고요. 그리고 선과 선 사이가 겹쳐지게 되면요. 우리 연필의 가장 큰 특징인데 겹쳐지는 부분이 어두워져요. 근데 이건 사실 물감과도 똑같습니다. 물감도요. 같은 컬러를 겹치게 되면 겹치는 부분이 자연스럽게 어두워져요. 겹쳐지지 않게끔 주의해 주시면 되고요. 개념 하나를 제가 팁으로 하나만 추가를 해보면요. 미술에 대한 재료는 건식재와 습식재로 나눠져 있습니다. 건식재는 뭐야? 말 그대로 물과 기름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연필,
색연필, 마카 이런 것들이 건식제에 해당이 되고요. 습식제는 뭐야라고 하면 물과 기름을 섞어서 사용하는 모든 혼합 재료들을 습식제라고 부르죠. 그러면 유화, 수채화, 아크릴 뭐 등등등등이 습식제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이 중간에 끼어 있는 애들도 있어요. 뭐 오일 파스텔 같은 친구들. 이 오일 파스텔은 그냥 건식제 그 채로도 쓸 수도 있겠지만 습식제처럼 어느 정도 해놓고 기름으로 번져가면서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재료는 크게 보면 이 두 가지와 중간에 애매하게 끼어 있는 오일 파스텔이 있구나. 그래서 건식제가 뭐지, 습식제가 뭐지에 대한 단어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조금 다음 수업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메인 진도로 한번 넘어가 볼 거예요. 애칭도 어느 정도 됐고 웬만한 선 연습이 되었다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선을 면으로 바꾸는 연습을 한번 해볼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 얘는 필압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요. 자,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일단 직선이 나오는지를 보세요. 이 직선은요, 내가 낼 수 있는 가장 긴 선. 내가 낼 수 있는 선의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가 그릴 수 있는 그림의 사이즈 역시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긴 선을 딱 내어봤을 때 일단은 선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지를 보시고요. 만약에 내가 선이 이렇게 안쪽으로 휜다라고 한다면 팔꿈치를 기준으로 이렇게 손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팔꿈치도 같이 손목이랑 일자로 이렇게 밀릴 수 있게끔 잡아주시면 선이 더 이상 휘지 않고 어깨를 축으로 이런 식으로 길게 뻗어나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내가 선은 나오는데 이렇게 계속 비틀거려라고 하면요. 이 부분이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종이에서의 마찰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비벼지거나 아니면 육체적인 속도가 너무 늦은 거예요. 사람은요, 사람의 몸은 어느 정도 진동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혈류를 따라서 피가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손떨림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낼 수 있는 가장 편안한 속도를 찾아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러면 직선이 나왔다라면 여러분들은 이제 뭘 연습을 해보셔야 되냐면요, 진해졌다가 천천히 연해져 보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한 번만 더 할게요. 진해졌다가 천천히 연해져 보세요. 근데 이때 하시면 안 되는 게 갑자기 확 연해지시거나 아니면 끝부분에서 이렇게 연필을 떼버리는 거야. 연필은 도화지 밖으로 날아가는 경우가 좋지 않아요. 연습할 때는, 그림을 그릴 때는 이런 식으로 써도 되죠. 근데 연습을 할 때는요, 계속 도화지 위에 아무리 연한 선을 쓰시더라도 머물러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즉슨 뭐냐라고 하면 이 연필을 도화지 밖으로 떼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들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끝까지 진해졌다 연해질 때 연필이 도화지에 닿는 면적을 내가 계산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붓으로 넘어갈 때 굉장히 좋을 거예요. 자, 그러면 진해졌다가 연해지는 것까지 만약 여러분이 되셨다면 이것만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진하게 쓰다가 천천히 이렇게 연해졌는데 중간중간 색깔 차이가 너무 나지 않아, 색깔 가장 진한 컬러와 가장 연한 컬러가 거의 이렇게 비슷해 하다면 이 스펙트럼을 조금 더 넓혀주셔야겠습니다. 진한 데는 조금 더 진하게, 얇은 데 조금 이제 연하게 나와야 되는 데는 조금 더 연하게 나올 수 있게끔 진한 것과 연한 것의 대비를 높여주실수록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진해졌다 연해지는 선이 어느 정도 괜찮아지셨으면 이제 반대로 연해졌다가 진해지는 선을 한번 써보게 될 겁니다. 제가 지금 카메라 촬영 중이라 뭔가 이 동작이 어색해가지고 조금씩 비틀리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감안해 주세요. 그래도 한 번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연해졌다가 진해지는 선은 진해졌다 연해지는 선보다 훨씬 더 쓰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착각을 많이 하는 게 연한 선을 쓰려면 이게 연필을 쥐고 있는 손의 힘을 풀어야지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푼 선을 갑자기 확 잡아버리려고 하다 보니까 보통 어떤 실수가 많이 나오냐면 연하게 갔다가 이제 힘을 줘야지 하면서 이렇게 한번 울어버려요. 이 밑으로 이렇게 한번 꺾여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연한 선을 쓸 때 손의 힘을 푸시는 게 아니라 이 도화지를 누르고 있는 힘만 조절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연한 선을 쓸 때 도 손에 있는 힘은 그대로입니다. 그렇죠? 여기 꼭 체크를 해주시고 진한 선을 쓸 때도 손에 힘을 어느 정도 더 줄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도화지를 누르는 힘의 세기를 조절해 주시는 게 좋다. 자, 근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테이블 작업하는 게 아니라 이젤에다가 작업을 할 거야. 그러면 이젤에다가 작업할 때는 하나의 개념이 더 있어요. 뭐냐라고 하면 이젤 작업은 보통 이렇게 세워서 하잖아요. 이렇게 테이블 작업처럼 누르면서 하는 작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 연필을 잡고 있는 손가락 있죠. 이 손가락을 하나씩 빼줄 때마다 연필의 힘이 좀 풀려요. 그럼 연한 선을 쓰고 싶어 그러면 손가락을 다 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엄지, 검지만 활용해서 써주시는 게 좋고요. 조금씩 진해질래 그러면 한 손가락씩 더 감아주시면 연필의 힘이 점점 강해지실 겁니다. 이건 그냥 팁으로만 알고 계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 연해졌다가 진해지는 것, 진해졌다 연해지는 선까지 여러분들이 모두 한 번씩 해보셨다면 이제는 이 수업을 왜 했는지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진해졌다 연해지고 그리고 연해졌다 진해지는 선이 익숙해지시면요. 우리는요. 진해졌다가 연해지고 다시 한번 진해지는 선이 자유자재로 나올 수 있게 되실 거예요. 물론 이거는요. 손에 있는 장근육들이 발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물리적인 시간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10분 정도씩 한 2주? 3주? 정도 차분하게 하다 보면요. 정말 편하게 나오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물론 손재주가 있는 사람은 한번 보면 바로 따라오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왜 선을 이렇게 써야 되느냐라고 하면 아까 이 선을 면으로 바꾸기 위해서인데 근데 선생님 이렇게만 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걸 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림 그릴 땐 이 Y가 진짜 중요해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눈앞에 지우개를 좀 두겠습니다. 이 지우개를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이 지우개를 그릴 때 그냥 이런 식으로 그리면 돼요. 어렵지 않아. 쓱쓱 그렸더니 지우개예요. 와, 지우개다. 근데 제가 이 지우개를 가지고 갑자기 액자에 이렇게 딱 끼워가지고 저 이거 전시할 거예요 하면 누가 볼까요? 그러면 안 볼 거란 말이야. 왜일까요? 라고 하면 이미 이런 그림들은 너무나도 많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람이란 게요. 반복을 싫어해요. 왜일까요? 라고 하면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이 뇌가 엄청나게 시끄럽고 엄청나게 피곤한 장기예요. 왜냐하면 아침에 눈 뜨면 어제 있었던 모든 일들을 전부 다 기억해야 되고 오늘 뭘 해야 될 건지도 계획을 해야 되고 사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내가 신체적으로 뭔가를 듣는다, 본다, 맛본다, 향을 맡는다, 근육에서 뭔가 촉감이 온다, 근육을 움직인다, 이 모든 것들을 이 조그만한 800g에서 1kg도 안 하는 조그만한 이제 이 장기가 모든 걸 하려고 하니까 작은 일들, 작은 자극들, 반복되는 자극들을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선생님 이 그림의 반복이 어디 있어요? 라고 하면 요 선과 요 선, 요 선이 다 똑같다 그죠? 그리고 요 선과 요 선, 요 선이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부분을 봐주는 게 아니라 얘네들 중에 하나만 보고 넘어가게 돼요. 그쵸? 근데 우리 아까 잘 그린 그림은 뭐예요? 라고 하면 시선의 길이가 길다. 그렇죠? 그러면 시선의 길이를 늘려야 되는데 반복을 하면 반복된 것들은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안 본다며 그렇기 때문에 그림을 어떤 식으로 그려주면 되느냐? 변화를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는 조금 더 진하게, 어디는 조금 더 연하게, 그리고 어떤 곳은 조금 이렇게 파선도 써주고 어떤 곳에서는 약간 이런 식으로 점선도 사용해주고 순식간에 그림을 봐야 하는 이유가 생겨요. 자, 봐야 하는 이유. 이거를 우리가 변화라고 합니다. 그럼 이 변화에는 사람의 주관이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하이라이트의 시작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지우개를요, 관찰해 볼게요. 이 지우개를 뭔가 그냥 멍 때리고 보는 거야. 근데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관찰이라는 것은요, 그저 본다에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개인의 취향이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봤을 때 어디가 더 예쁘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강조해야겠다. 생략해야겠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의 관찰은요, 이 강조와 생략을 위한 형태를 본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지우개에서 나는 요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들어. 나랑 물리적으로 가장 가까이 있기도 하고, 하나, 둘, 셋, 면이 세 개가 만나니까 난 이 부분을 되게 예쁘게 그려보고 싶어. 라고 한다면요, 나머지 부분들을 생략해 주시고, 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강세를 넣게 되면,
여러분 어때요? 그림이 훨씬 더, 아, 이 작가는 여기를 잘 보여주고 싶은 거구나, 이런 게 느껴진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니까 나머지를 다 너무 많이 버려야 돼. 이거 좀 별로인 것 같아. 그럼 이제 여기서 나오는 정말 중요한 게 우선순위를 두자. 나는 여기가 1번이야. 근데 여기 생각보다 예쁜 것 같은데? 그럼 여기 2번 할래. 어, 3번 할 만한 데 없나? 아, 여기 내가 3번 할까? 어, 그러면 그러지 말고 여기를 1번, 여기를 2번, 여기를 3번이라고 두자. 이렇게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관찰을 올바르게 하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우선순위가 정해지면요. 이 그림을 이제 여기가 1번, 2번, 3번으로 그릴 거잖아요. 그러면 1번에 가장 이제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게끔. 그리고 2번에 어느 정도의 변화가 이런 식으로 있을 수 있게끔. 그리고 3번에도 어느 정도의 강세가 느껴지게끔.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작가의 호불호가 들어간 스케치가 나오죠. 이거를 우리 어려운 말로 뭐라고 부릅니까? 그러면 크로키라고 부릅니다. 자, 크로키는요, 1분 내로 해야 돼? 10분 내로 해야 돼? 1시간 내로 해야 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물을 관찰하고 이 관찰된 안에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거를 올바르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연습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크로키 하실 때 정말 내가 크로키를 잘해, 이 과정까지 굉장히 순탄하고 자연스러워, 그러면 시간을 조금 더 줄여볼까? 이 순서로 접근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우개는 너무 쉬웠으니까 요 앞에 있는 연필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 연필을 그릴 때 그냥 연필 이렇게 그려야지, 다 똑같이 그려야지, 그냥 뭔가 아무런 변화 없이 그려야지 이러면 나는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나는 요거를 그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얘는 그냥 있는 그대로 옮긴 거잖아요. 저는 이걸 복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림을 그린다라는 건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호불호가 들어가야 되고 나의 생각이 들어가야 돼요. 호불호 자체가 생각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겠죠. 그러면 이 연필을 봤을 때 나는 여기가 예쁘다라고 생각해. 여기를 살리고 여기를 죽여야지. 그러면 앞쪽 부분에서 변화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잡아주고 뒤쪽 부분에서의 변화를 조금 죽여버리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변화를 줘야지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쉽게 실수하시는 게 뭐냐라고 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진해지기만 하는 거예요. 연한 것들,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진함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밝음과 어두움, 그리고 두꺼움과 얇음, 이런 것들이 다양해지면서 변화가 나오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진하기만 해서는 변화가 느껴지지 않아요. 어디는 진하고, 어디는 얇고, 어디는 얇으면서도 진하고, 어디는 넓으면서도 연하고, 이런 식으로 다양함이 나올 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변화를 줄 수 있어요. 이건 뭐냐라고 하면 여지까지는 보는 시점, 나의 관찰, 이 관찰에서의 시점, 어떻게 보면 내 의식을 변화시킨 거예요. 이번에 나오는 변화는요, 물성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 물성 변화는 뭐냐라고 하면 재료에 대한 숙련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연필을 내가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가, 내가 이 연필로 낼 수 있는 선의 가짓수가 이렇게 꾸물꾸물한 선도 내볼 수 있고 진한 선도 낼 수 있고 눕혀서도 쓸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번져서도 쓸 수 있어. 이 재료에 대한 이해도를 늘린 다음에 이 이해도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 그림을 통해 보여주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물성까지 추가를 해서 연필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어떻게 그릴 거냐? 연필을 최대한 눕혀서요. 이런 식으로 연필을 조금 더 다양하게 그리고 앞쪽 부분은 조금 더 이런 식으로 힘을 조금 더 주고 그리고 연필이 낼 수 있는 가장 얇은 선을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변화도 조금 더 잡아줄 거고요. 그리고 이런데 검정과
나무 부분이 만나는 부분에다가 살짝 이렇게 강세를 주고 연필의 각까지 이렇게 살려주게 되고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그림자도 어느 정도 표현하게 되면 연필의 물성까지 활용한 변화를 내가 지금 나타내 본 것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변화는 정말 무궁무진하고 다양하게 쓸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또 어떻게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 진짜 별의별 걸 다 그릴 수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도 이제 활용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물성에 대한 변화 그리고 인식에 대한 변화도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럼 나무를 그릴 때 해해 나무 이렇게 그리시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다양하게 그려볼 수도 있겠죠. 아, 여기는 이제 연필을 한번 이렇게 눕혀볼까? 그리고 그냥 이런 식으로 나무 결을 조금 연필의 다양함을 연필의 다양함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도 한번 그려볼까? 그러면 그림을 그리는 과정이 갑자기 순식간에 즐거워지기 시작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가 좀 더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면 그림은 재밌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내가 똑같이 그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면 그림은 그 어떤 것보다 재미가 없어져요. 왜? 그림을 똑같이 그린다라는 건 애초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가능한 것에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아요. 근데 왜 똑같이 그리는 게 불가능하느냐라고 하면 어떤 작가님, 어떤 화가의 그림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 그래서 그 화가님한테 내가 내 전 재산을 줄 테니까 이 그림과 똑같이 하나 그려서 저에게 주세요라고 하면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왜냐하면 이 순간순간 느껴지는 모든 변화들을 똑같이 따라한다라는 건 정말 기적에 가까운 확률이기 때문에 그래요. 애초에 불가능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왜 나는 저렇게 안 되지? 나에게 재능이 없나? 이런 식으로 접근이 되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은 절대로 반복, 똑같이 이제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똑같이 그리는 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그리려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나만의 색을 더 담아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는 게 맞아요. 지금 보면 어때요? 나무가 굉장히 괜찮게 나왔죠? 여기다가 나뭇잎도 한번 그려볼까요? 이번에는 좀 진한 컬러, 여기는 좀 연한 컬러, 지금 선방향을 전부 다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여기는 좀 더 넓고 선방향이 좀 다르고 이번에는 좀 작고 좀 이렇게 간격도 좀 달라가면서 변화를 끊임없이 주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요. 이 그림에다가 내가 뭘 더 할 수 있지? 아, 여기는 내가 이렇게 하니까 되게 마음에 든다. 여기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구분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인식해 주셔야 될 거는 그림은 절대로 똑같이 따라 그릴 수가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따라 그린다라기보다는 내가 내 마음껏 변화를 시킬 수 있는 다양한 가짓수를 알고 있으면 좋겠구나. 요 정도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의 미술이 갑자기 너무나도 즐거워질 것이고요. 그림을 그리다가 밤을 새는 일이 종종 늘어나기 시작하실 거고요. 이제 그러다가 재골이 나실 겁니다. 자, 중간중간 조금 작은 것들도 이렇게 슬쩍슬쩍 넣어놓고요. 이런 식으로 변화를 계속 만들어주다 보면 어느 정도 과해졌다 싶은 선에서 그냥 멈춰버리시면 돼요. 자, 그럼 나무 뚝딱 나왔다 그죠? 근데 이런 나뭇가지들이 이제 좀 안 보이기 시작했으니까 여기에다가 진한 컬러 조금만 더 넣어주면 또 끝이에요. 재밌다. 좋다. 이런 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그림이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손가락 같은 거 활용해서 이런 데도 이렇게 살짝 눌러주고 더 다양한 변화를 내가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시다가 보면 그림이 점점 재밌어지실 겁니다. 이런 데 이렇게 동산이 이렇게 하나 있어도 재밌겠네요. 그죠? 자, 여러분, 이렇게 1회차 수업을 마무리 한번 해볼 거고요. 이 1회차 안에서도 내용이 진짜 많았다, 그죠? 뭐 애칭부터 시작해서 변화, 뭐 인식, 관찰 등등등등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제 빛, 컬러 이런 거에 대해서 들어갈 거기 때문에 다음번 강의를 보시기 전에 이거를 정확하게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흉내낼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미술에 대한 이론이 궁금하시면 저희 채널에 이렇게 이론을 나열하는 이제 꼭 봐야 되는 미술 기초를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내가 연습을 해보고 싶어 그러면 지금 저희가 제작하고 있는 실전 강의 컨텐츠를 앞으로 계속 천천히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요거는 봤으니까 따라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는 것과 다르게 실제로 해보면요. 정말 많은 것이 달라질 거라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요. 이 달라짐을 여러분들이 부정적으로 수용하실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수용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경험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남기고 싶고요. 일단 제가 이번 수업할 때
따로 영상으로 찍기는 애매하지만 정말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오늘 아까 잠깐 관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좀 해봤잖아요. 근데 이 관찰은요, 뭔가 이 사람들의 시점과 관점에 따라서 관찰하는 방법이 정말 너무나도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관찰할 때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꼭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단위에 대한 개념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우리는 센티미터를 사용한다, 그죠? 그래서 카메라로 봤을 때 이게 몇 센치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거는 1cm란 말이에요. 요거는 3cm이고 요거는 4cm예요. 그리고 내 손바닥 한 뼘은요 20cm입니다. 여러분들이 센치에 대한 개념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만약 이 지우개를 봤을 때 이 눈대중으로 딱 보면 아 이거 한 4cm 정도 나올 것 같은데 했을 때 자로 딱 재보고 진짜 4cm가 나오네 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아 저거 1cm일 것 같은데 저거 2cm일 것 같은데 아니면 종이에다가 이렇게 선 한번 그어보고 요거 한 3cm 정도 되겠다 이런 식으로 1, 3, 5, 10, 15, 20, 25까지는 여러분들이 육안으로 딱 봤을 때 저거 25cm야 저거 20cm 할 수 있게끔 맞춰주시는 게 좋고요. 이 관찰은요 사람이 관측할 수 있는 정확한 범위는 적어도 30m 안에는 있어야 돼요. 30m를 넘어가게 되면 왜곡이 엄청 심해지기 시작하면서 아 저것에 대한 센치를 우리가 알 수 없게 되는데 내가 적어도 전방 30m 안쪽에 있는 사물은 딱 봤을 때 저거 한 20cm 나오겠는데 저거 한 10cm 나오겠는데 정도의 감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익혀보시는 게 좋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냥 줄 그어놓고 자 딱 돼가면서 이거 몇 cm네 이거 몇 cm나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당연한 것들을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몸의 습성이 있기 때문에 1cm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들이 많을 겁니다. 같은 이유로 각도에 대해서도 한번 봐보세요. 문방구 아무데나 가서 각도기 하나 사신 다음에 10도, 20도, 30도, 40도, 50도 이렇게 10도 정도씩 여러분들이 아 이건 30도네, 아 이건 20도네 이거에 대한 감은 익혀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제가 그냥 숙제를 좀 내보겠습니다. 센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각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더 나아가서 오늘 제가 쭉 나열해 드렸던 미술 기초는 적어도 두 번, 세 번 필기해 가면서 잘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나무 그림은 직접 한번 그려보세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만약에 숙제 검사를 받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들 단에 연습하신 거를 메일로 이제 여기 메일 링크가 이렇게 있겠죠.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피드백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할까요? 안녕! 아니? 안녕 아니? 안녕 아니? 여러분들 저의 이 영상은요 너무나도 아쉽게도 촬영하는데 품이 정말 많이 들어가고요. 수업을 찍고 준비하는데도 정말 많이 들어가는데 더 나아가서 실제로 제가 이 가게에서 운영하면서 하고 있는 수업이기 때문에 모든 거를 다 이렇게 끝까지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입문하시기 좋을 정도로만 해놓고 나머지는 정말 너무 아쉽게도 멤버십을 가입하신 분들에게만 제가 제공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절대 섭섭한 양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업을 들어보시고 제 수업이 마음에 드셨다라고 하면 한 달에 뭐 5,000원, 한 달에 10,000원 정도는 여러분들이 전혀 아깝지 않게끔 제가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멤버십에 이제 멤버십으로 발생한 모든 수익들은 제가 사용하는 게 아니라 주변을 위해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제 기쁜 마음으로 가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안녕!